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꼬여야! 이게 도대체 뭐지? 오늘의 재료 힌트 맞춰봐봐. 그럼 지니가 한번. 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게 오늘의 재료? 재료라는... 정답! 어? 아이 무서워. 무서워? 이거는 호랑이. 호랑이? 응. 아이 참 호랑이를 어떻게 먹어? 그러네. 아! 응? 나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 보니까 강물! 강물 먹어? 강이 강물 먹어. 그럼 뭐지? 너무 어렵다 꼬야. 힌트 주면 안 돼? 그래 이건 물고기야. 물고기? 물고기? 난 이렇게 생긴 물고기를 본 적이 없는데. 물고기 또 힌트. 첫 글자는 고. 고? 고? 아, 정답! 고래. 아, 고등어. 정답은 고등어. 오늘도 배를 타네. 오늘은 어디까지 가려나? 그러게. 어? 저게 뭐지? 어? 고등어다! 어? 이렇게 많이? 고등어는 우리 지어 다니거든. 진짜 많지?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고등어. 배 하얀 생선 고등어. 고등어. 우리 지어 헤엄쳐 슝슝 이쪽 저쪽 우르르르 와 반짝반짝 고등어. 오! 고등어. 얌. 우와 이게 바로 고등어구나. 그럼 그럼. 오 여기 봐봐. 고등어한테 지느러미가 있는데 엄청 멋있게 생겼어. 꼬리도 엄청 날카롭고. 고등어의 배는 은색, 그리고 위에는 파랑색이야. 응?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러지? 밑에서 보면 햇빛처럼 은색이 반짝반짝하고 위에서 보면 화산물처럼 파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참 좋다고. 아, 그래서 두 가지 색이구나. 응, 응. 어?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무늬가 여기 있어. 오, 맞아. 여기. 처음에 호랑이 무늬인 줄 바로 고등어 무늬였어. 우와 물고기한테도 무늬가 있다니 엄청 신기한데? 근데 말랑말랑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단하네? 그래서 오늘 이 고등어로 어떤 요리 할 거야? 바로 바삭바삭 고등어 구이! 먼저 고등어 구이를 만들기 위해 믹서기에 갈아줄게요. 좋아! 익힌 고등어를 믹서기에 넣어줄게요. 오! 향 진짜 좋아. 다음은 양파와 당근을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달걀도 넣고 돌려 돌려! 예! 됐다! 곱게 갈은 고등어에 밀가루를 넣고 소금 한 꼬치, 다음 후추, 파슬리는 반 정도 넣어주고 지니가 섞어볼게요. 골고루 골고루. 자 마지막으로 빵가루를 넣어서 완성을 해볼게요.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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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자 이제 이 반죽을 가지고 지니가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니 뭐 만들 거야? 굉장히 통통한 물고기를 만들어야지. 나는 그래서 꼬리. 뭐야 거의 반죽이 다 다르졌잖아. 나는 엄청 큰 물고기 하나를 만들 거라고. 세상에나 나 틀 완성했어. 이게 뭐야? 유명한 물고기 상어를 만들었어. 상어의 앞모습. 자, 이 상태에서 빵가루를 뿌려주도록 할게. 쭈. 지니도 빵가루를 물고기 위에 올려주고 뒤집어서도 솔솔 뿌려주면
물고기 모양 반죽 완성!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한번 구워볼게요. 좋았어! 기름을 먼저. 자, 그럼 강이가 먼저 조심조심 넣어볼게요. 우와! 우와! 물고기가 물 속에서 꼭 헤엄치는 것 같네. 강이 거 뒤집어야 될 것 같아. 좋았어. 우와, 진짜 잘 구졌다. 그럼 이번에는 지니 물고기도. 얍! 얍! 오, 진짜 잘 됐어. 고등어 이렇게 요리하는 거 처음 봐. 그러게, 지니도 그냥 구워서만 먹어봤지 이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엄청 궁금하다. 빨리 먹고 싶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바로 꾸미기 재료 대결. 대결? 화살을 날려 다섯판에 있는 꾸미기 재료 맞추기. 강이가 잘하니까 강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할게. 그래. 예, 토마토 케첩. 이게 딱 자세 보니까 이게 실패야. 내가 보니까 자세를 보니까 이미 실패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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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한 거야. 왜죠? 당연한 거. 우와, 잘 봐. 정확하게 윗부분을 잡고 잡고 내가 원하는 메추리알을 향해서. 자리야! 강이 나 한 개도 못했으니까 한 발자국만 앞에 가게 해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진짜? 어. 그 한 발자국이 왜 이렇게 길어? 그래! 와, 이거 같이 이거 실패하면 진짜 너 고등어만 먹어야 돼. 하나, 둘, 셋. 메추리알 공격! 공격! 날치! 획득!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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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한 번에 두 개를 날리겠어. 자리가 고등어야! 재료 대결 끝! 지니, 놀라지 마. 난 금방 끝나. 따란, 따란. 완벽해. 역시 바닷속 하면은 이 미역이 빠질 수가 없지. 오, 산호초. 그치. 야, 지니 잘 꾸몄다. 고기처럼 보이는 고등어 구이 완성! 나 이거 망가뜨리기 너무 싫어. 그 이번에는 너무 잘 만들었는데. 내가 그래? 강이 거 먹어볼게. 좋았어. 내가 나 쳐다보고 있어. 나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지. 오, 잘 가라. 나도 그렇다면. 오. 진짜 맛있다. 뭐야도 아. 아, 냠냠냠냠. 오, 돈가스 같다. 겉은 바삭한데 속은 엄청 부드러워. 맞아.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고등어의 맛이 엄청 색다르다. 아, 맞다. 고등어였지. 이거 우와. 우리 고등어로 만든 거야. 짜잔. 잘한다. 친구들 고등어 같이 먹자. 시장에 가면 꼬야도 있고 지니도 있고 엄마가 버섯 사오라 그랬는데. 뭐야? 버섯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언니 어떤 거 사가지? 안 되겠다. 다 사가자. 까까까까이와 간다간다 슝슝슝 간다!
너무 시원하다. 유후, 좋다. 어? 여기 뭐가 꽂혀 있어? 이건 버섯이야. 귀여운 우산 같기도 하고 꼭 모자 쓴 것 같기도 해. 버섯은 종류가 엄청 다양해. 와우! 버섯이 두께 세 개 네 개. 옹기종기 모였네. 와! 하얀 몸통 위에 넓은 모자 바지. 하실바늘 갈색 모자 사이좋게 쓰고 있네. 와! 옹기종기 버섯. 와르르르르르르 냥! 짠! 버섯! 광희, 그런데 버섯의 종류가 엄청 많네. 맞아. 팽이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종류 진짜 많지? 아니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지? 얘는 위가 동그랗고 짧은데 팽이버섯은 키가 엄청 커. 오, 꼭 부채 같다. 이거는 엄청 큰 버섯이야. 어? 그거는 뭔가 우산같이 생겼는데? 어? 비가 와! 버섯 우산이네. 오잉? 아, 난 버섯이 있구나 참. 오, 얘네들은 뭔가 버섯 가족인가 봐. 버섯 가족끼리 이게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 옹기종기, 옹기종기, 옹기종기. 버섯도 반으로 갈라주면 꼭 느낌이 고기를 찢는 느낌이야. 고기를 찢는 것 같다고? 응. 우와, 진짜 고기처럼 결이 있네. 응. 버섯은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 뭐? 바로 산에 나는 고기. 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버섯은 다 이렇게 맛있는 거야? 어? 이 버섯에도 독이 들은 버섯이 있다고. 안 먹으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럼 강이 오늘 이 맛있는 버섯으로 우리 어떤 거 만들 거야? 오늘은 버섯 탕수육! 우와, 강이! 네 몸에 뭐가 엄청 많이 붙어있다! 나도 엄청 많이 붙어있다고!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몸에 붙어있는 종이떼기 대결! 종이를 더 많이 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긴 사람이 원하는 버섯으로 요리할 수 있어. 오! 강의 준비됐어? 그럼! 자, 그럼 준비하고 시작! 대결에서 내가 이겼으니까 먼저 버섯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송이버섯, 두 번째는 그래도 탕수육이니까 좀 두툼하면 맛있겠지 표고버섯. 표고버섯. 찐이는 남은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 그럼 버섯을 다듬어 볼게요. 손질한 버섯에 튀김가루를 묻혀줄게요. 응? 근데 왜 묻히는 거야? 왜냐하면 버섯 안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름에 튀길 때 위험할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어서 빨리 해보자. 팽이버섯도, 송이버섯도. 눈이 내립니다. 자, 이번에는 물과 튀김가루를 이용해서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가루가 튀지 않게 조심조심. 봐봐요 친구들,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흐르면 아주 잘 된 거예요. 쭉! 완성! 자, 그럼 이제 버섯을 튀겨볼까? 좋아. 우리 친구들은 기름이 아따아따니까 꼭 어른들과 함께 하세요. 요 팽이 먼저 튀길래. 골고루. 밖에 비 오나 봐. 빗소리가 들려. 소리가 보글보글하지. 소나기가 오는 소리. 바삭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버섯을 건져서 와. 와, 근데 엄청 푸짐해 보인다. 그지? 그러면 탕수육을 만들기 전에 진이가 한번 먹어볼래. 그러니까 느타리 입어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어떻게? 겉은 엄청 바삭한데 이 버섯 속은 쫀득쫀득해. 표고버섯으로? 튀김 오징어 먹는 것 같아. 쫄깃쫄깃해. 자, 탕수육 소스를 준비를 했는데 강이는 부먹이야, 찍먹이야? 탕수육은 부먹이지. 구워 먹는 거. 그럼. 지니는 찍어 먹는 거. 좋았어. 찍먹이야. 그럼 나는 부먹이니까 부어볼게. 오. 저저 뚜루루루루 뚜뚜루. 이야, 진짜 맛있어 보인다. 짜르르. 소스를 부은 버섯 탕수랑. 바삭한 튀김에 소스를 콕 찍어 먹는 버섯 탕수까지 모두 완성! 지금은 버섯 탕수육 먹는 시간! 완성! 우와! 강이 이것 봐! 이건 진짜 색깔도 소고기 탕수육이야. 맞아. 표고, 표고. 이게 표고? 응. 그럼 진이가 표고로 먹어볼게. 소스를 듬뿍 찍어서 빨리 먹어봐. 버섯 향이 나. 아 진짜? 오! 짜잔! 송이버섯 탕수육. 진짜 맛있게 먹네. 친구들 이것 봐요! 이게 바로 팽이버섯을 튀긴 건데 너 혼자 다 먹으면 우리 꼬야가 슬퍼할 수 있으니까 빨리 빨리! 알겠어 꼬야야. 기다려봐. 자, 아! 어때? 버섯 탕수육 정말 최고! 최고! 진짜? 이번에는 진이가 팽이를 먹어볼게.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강이가 가장 맛있었던 버섯은 뭐야?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거는 팽이. 팽이? 팽이! 팽이 정말 강해. 진이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팽이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버섯을 우리 친구들도 버섯 탕수육으로 해서 만들어 먹어보세요. 어른과 같이요. 꼬야, 감자 먹어라. 엄청 맛있어. 강이 꼬야, 뭐하고 있어? 내가 장난 좀 쳐봤지. 그런데 강이 감자는 왜? 할머니가 감자 주셨어. 우와 감자 진짜 많다. 오, 예쁜 꽃이네. 할머니, 이건 무슨 꽃이에요? 이건 감자꽃이지. 줄기를 잡고 뽑으면 이렇게 감자가 주렁주렁 나오지. 감자가 흙 속에 있었네. 우와! 아유, 바쁘니까 얼른 감자 담어. 네. 땅 속에 숨은 감자 감자 호미로 샥샥 감자가 나왔다. 흙 묻은 감자는 감자 돌멩이처럼 생겼네. 우후. 울퉁불퉁 감자가 와르르르 감자 냠. 우와 그런데 감자 진짜 크다. 내 주먹만 해. 이것 봐요. 진이 주먹보다 훨씬 커요. 우와 얜 더 커.
봐봐, 껍질에 흙이 엄청 많이 묻어있어. 그런데 뭔가 동글동글하다기보다는 울퉁불퉁해. 맞아. 푹 들어간 데도 있고 냄새는 흙냄새.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엄청 단단해. 그럼 강이 감자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한번 잘라보자. 그래. 우와! 세상에 나! 분명히 겉에는 갈색이었는데 안에는 노란색이네. 맞아.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네. 씨도 없고. 오, 그러네. 감자 씨가 없네. 감자는 그러면 어떻게 나? 감자를 그대로 심으면 또 감자가 나온대. 우와! 감자를 심으면 다시 감자가 나? 강이, 그러면 감자를 먹으면 어디에 좋아? 감자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튼튼해진다고. 오, 그럼 진이가 한번 먹어볼게. 어이, 잠깐! 왜? 감자는 생으로 먹으면 안 돼.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짠! 내가 또 다른 감자를 준비했는데. 오, 이 감자는 초록색이야. 이게 더 맛있는 건가? 아니야. 이렇게 초록색 감자나 싹 있는 감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구나. 그러면 강이, 우리 오늘 어떤 요리 만들어? 감자를 으깨서 샐러드 만들어보자. 오! 좋아! 삶은 감자를 으깨기 전에 함께 넣을 재료를 후라이팬에 볶아볼게요. 먼저 올리브유를 둘러주고 당근, 양파, 베이컨 지글지글 볶아볶아. 자, 이 상태에서 소금 한 꼬집을 넣어줄게요. 골고루 익도록. 짭조름한 베이컨, 달콤한 양파까지. 감자랑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그지? 감자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자, 이제 다 볶은 것 같으니까 조금 식혀줄게요. 삶은 감자에 파마산 치즈가루는 다 넣고 소금도 한 꼬집. 진이와 강이가 볶은 베이컨, 당근, 양파 한번 섞어볼게요. 슉슉. 이야! 이야! 강이 잘한다. 그럼 그럼. 감자를 으깨서 재료와 모두 섞어볼게요. 강이, 그러면 우리 한번 꾸며볼까? 좋았어. 근데 이제... 잠깐! 그냥 고르면 재미없으니까 짜잔! 내가 게임을 준비했어. 감자튀김을 뽑는데 와르르 나오는 사람이 지는 대결! 꾸미기 재료 정하기 시작! 좋아! 지니 먼저! 지니 먼저? 그렇다면 강이! 와! 예스! 그럼 지니가 고르면 되지? 알록달록한 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과자! 시리얼! 그렇다면 강이는 치즈! 이번엔 강이 먼저! 후!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분의 1. 그렇다면 강이는 건포도. 그렇다면 지니는 체리. 자, 그럼 강이와 함께 꾸며볼까? 좋았어. 먼저 으깬 감자를 슉 오리오. 동글동글 말아서 올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감자를 모두. 진이는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진이는 알록달록 틀이랑 눈사람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진이는 겨울이기 때문에 눈을 뿌려줄 거예요. 미리 시야 메리 크리스마스. 귀여워. 귀여워.
난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오! 공룡 같아! 고마워. 공룡 같은데? 아니, 잇몸에 이 천장에서 이가 나오고 있잖아. 자, 이렇게 하면 으깬 감자 샐러드가 완성! 완성! 잇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공룡? 강희의 멋진 공룡과 슈퍼맨, 지니의 알록달록 트리와 눈사람까지 부드러운 감자 샐러드 완성!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희 먹기가 너무 아깝다.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면 지니가 트리를 먹을 테니까 꼬야가 눈사람을 먹어. 뭔가 좀 무섭긴 하지만 꼬야야. 아, 냠냠냠냠. 완전 부드럽고 맛있는데? 오? 그렇게 맛있단 말이야? 강희는? 먹어볼까? 엄청 맛있어. 진짜? 지니도 먹어봐야지. 드리를 짠. 베이컨도 씹히니까 너무 좋아. 이번엔 감자만 먹어볼래. 짜잔. 짠. 우와! 감자를 삶아서 이렇게 으깨 먹으니까 부드럽고 엄청 고소한 것 같아. 맞아. 더 많이 만질걸. 우와, 강희 진짜 배불러. 엄청 많이 먹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 다 맛있는 감자를 가지고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보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더워, 강희. 아유, 내가 더 더워. 난 더워. 어? 그럼 우리 오늘 화채 만들어 먹을래? 화채? 저 수박으로? 아니, 멜론으로. 멜론? 멜론 따볼까? 야호! 어? 강희, 여기 멜론!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 주렁주렁 달려있는 멜론의 꼭지를 톡! 톡! 잘라주면 꼭 헬리콥터 같다! 얼굴만큼 커다란 멜론. 오! 머리 위에 꼬부랑 꼭지가 여깄네! 커다란 공룡알 같은 신기한 무늬 멜론. 멜론 둥글둥글 멜론이 멜론 얌. 짜잔, 멜론. 우와, 이게 멜론이구나. 어? 와, 엄청 무겁네 멜론이. 이게 꼭 그물에 쌓여져 있는 것 같아. 그러네. 그런데 색이 달라. 겉에 있는 부분은 연두색인데 맞아. 안에 있는 색은 초록색이야. 오, 그리고 엄청 동글동글하다. 꼬야의 얼굴만 한데? 아니야, 지니의 얼굴 말해. 띠링. 보이는데? 강희, 그런데 이 꼭지 봐봐. 헬리콥터 아니야? 따라라, 멜론. 강희, 그런데 멜론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바로 밑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보면 말캉말캉하면 엄청 잘 익고 맛있는 멜론이래. 우와, 진리 눌러볼래. 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거 잘 익었나 보다. 맞아. 그럼 우리 빨리 잘라보자.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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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 겉에도 초록색 연두색이었는데 안에도 초록색이야. 씨가 엄청 크다. 그지? 와, 엄청 달콤한 향기 나. 오, 수분 떨어지는 거 봐. 안 돼, 아까워, 강희. 아. 우와, 달아. 엄청 달지. 오, 우리 빨리 멜론으로 화채 만들자. 좋아, 좋아. 멜론 화채를 만들기 위해서 지니와 강희가 먼저
먼저 멜론을 예쁜 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형이는 어떤 모양? 나는 개구리. 개구리?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깡총깡총 귀여운 토끼 어때? 오! 좋은 생각이야! 진이는 깡총깡총 토끼! 이제 그럼 잘라볼까? 좋았어! 나 뚝딱뚝딱뚝딱뚝딱뚝 나는 입이 엄청 큰 개구리라고! 입이 큰 개구리? 그럼! 어? 그런데 강이 멜론이 안에 속은 어떻게 파지? 나 바빠 지금. 강이 그거 먹을 때가 아니야. 아니야. 너 먹을래? 나도 먹을래.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씨를 빼고. 씨를 빼고. 와. 우리 그냥 잘라 먹을까, 강이? 아이 참, 정신 차려. 빨리 그래서 속은 어떻게 파? 그러면 우리 간단한 게임으로 정하자. 게임으로? 사다리 타기 게임. 각자 10초 안에 사다리를 그리고 멜론을 파낼 도구를 뽑는 대결. 10, 잠깐. 9, 8, 7, 6, 5, 4, 3, 2, 1, 땡! 몇 단 강의 차례? 1, 2, 3, 4, 5, 6, 7, 난 간단하게. 8, 9, 10. 오! 엄청 간단하게. 누가 어떻게 해볼까? 지릴 거 먼저. 진짜? 좋았어. 아 제발 빵 두 개 나와라. 할게요, 친구들. 빵 두 개. 따라라라라따따라라라따따라라라따. 첫 번째. 따라라라라따따라라라따. 오 뭐야? 어 이 가운데 꽝이 두 개 있을 것 같은데. 따라라라라따따라라라따따. 오 첫 번째. 진이 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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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우와! 아! 꼬크! 이건 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쯤에서 강이 꽝 하나 떼보자. 그래. 하나, 둘, 셋! 너무 좋은데, 나는? 강이 꽝 하나 더 떼자. 끝에 내가 떼줄게. 아, 너는 소리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난 이미 뭐 꽝이 나와도 이제 끝이야. 아니, 제일 좋은 거 나왔잖아. 이거 젓가락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와! 망해서 어떡해? 복구를 어떻게 파? 하루 종일 파겠다, 하루 종일 파겠어. 자, 지니와 강이가 선택한 재료를 이용해서 빨리 한번 파볼게요. 지니 왜 그래? 지니 포크라서 우울해. 그러면 내가 기회를 한번 줄게. 있어. 왼손 오른손. 자. 왜? 아이고 이거 뭐 터지네. 퍼져. 이니가 포크로 열심히 파볼게요. 어휴 뭐 한 번에 요만큼씩. 어휴. 이렇게 멜론 속을 비웠으니까 이쁘게 한번 꾸며보자고. 지니는 토끼니까 토끼의 깡총깡총 귀를 만들어줄게요. 칼집을 낸 다음에 귀에 귀를 꽂아줄게요. 아 잡아먹어버리겠다. 오 무시무시하네. 짜잔. 이제 토끼의 똘망똘망 두 눈을 붙여줄게요. 하고 빠밤. 어때요 친구들? 너무 예쁘죠? 짠! 진짜 입 엄청 큰 개구리다! 자 이번에는 화채에 넣을 멜론 주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믹서기를 준비한 다음에 아까 파냈던 멜론들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탄산수를 넣어주면 끝! 돌려볼게요! 우와! 넣어서 완성시켜 볼게요. 좋았어. 나는 먼저 멜론부터. 지니는 딸기부터.
감자를 넣어줄게요. 마셔. 오! 멜론! 멜론 다 뱉어냈어! 어? 잠깐. 나도 이거 넣으면 구경 내려와 봐, 폭포야. 내려와. 백퍼 폭포야. 폭포다! 에이. 폭포다! 이렇게 해서 진이 화토끼가 완성! 강이의 멜론 화채도 완성! 진이, 강이 모두 잘했어. 잘 먹겠습니다. 일단 나는 빨대를 꽂아서 멜론 주스를 마실 거야. 와, 시원해.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토끼를 해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다. 강이! 엄청 맛있어! 강이! 파티를 먹으니까 너무 추워. 나도 먹어볼래! 꼬야도 딸기! 냠냠냠냠! 최고다! 강이! 이렇게 멜론 화채를 만들어 먹으니까 올 여름 무더위도 끄떡 없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맛있는 멜론 화채 만들어 먹어보세요! 물고기는 정확히 바다에 산다니까! 무슨 소리야! 물고기는 강에서 산다고! 아닌데! 안 되겠다! 강이! 강이, 강이! 빨리 와, 빨리 와봐! 있잖아, 꼬야가 글쎄 물고기는 바다가 아니라 강에서 산대! 근데 물고기 바다에서 살잖아, 그치? 근데 강에서도 살고 바다에도 사는 물고기가 있어! 왜? 그게 뭔데? 바로 바로 연어! 지금 우리 연어랑 헤엄치는 중이야. 와우. 얼른 가자. 얼른 가자. 다들 어디 가? 알라우라. 여기 내가 알라울 거야. 나도 여기 좋은데. 힘내라. 힘내라. 아리 나오려고 해요. 여보, 우리 힘내요.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연어의 알라키 축하합니다. 와우! 강이랑 바다를 왔다 갔다. 기운 팔팔 연어. 와! 까만 등 하얀데 꼬리가 연어. 주황빛 속살에 줄무늬가 쭉쭉쭉쭉. 와! 금세 물고기 연어. 짜잔! 연어! 우와! 연어 진짜 진짜 크다! 얼굴이 있고 몸 길이가 이만하고 꼬리가 있어! 우와! 엄청 무거워! 진짜 커, 강이! 꼬리도 볼까? 꼬리를 펴주면 부채꼴처럼 활짝! 부채 모양이야! 우와! 꼬리바람 솔솔! 그런데 강이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어. 오, 얼굴에도 있다. 얼굴에는 점이 났어. 우와. 그 여기 보면은 이게 비닐인가 봐. 비닐에도 이렇게 얼룩이 있네. 오, 비닐을 떼줘. 촘촘히 박혀 있네, 비닐이. 오, 근데 비닐이 있는 것 치고는 엄청 뭔가 부드러워. 응, 부드럽다. 색깔이 검정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반짝반짝 하얀색도 있어. 여러 가지 색이 있네. 그러면 안에는 어떤 색이지? 짠!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바로 자, 바로 뒤집으면 엄청 신기하다. 껍질은 분명히 검정색이랑 은색이었는데 안에 살은 주황색이야. 여기 사이사이 보면은 하얀색 줄이 있네.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 산 같기도 하네. 강이, 그러면은 이 연어로 어떤 요리를 할 거야? 오늘은 연어 조림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거야.
연어 조림을 만들기 위해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줄게요. 앞에 준비되어 있는 물에 간장, 양파, 마늘, 다진 생강, 올리고당, 설탕,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은 다음에 잘 섞어줄게요. 지금부터는 후라이팬에 연어를 구워볼 거예요. 올리브유를 넣어주고 한 입 크기로 자른 연어를 올려볼게요. 연어 위에다가 소금과 후추를 뿌려줄게요. 많이 많이. 자, 그러면 강이와 함께 뒤집어볼게요. 우와! 분명히 연어가 주황색이었는데 살구색으로 변했네. 자, 그리고 진이와 강이가 만든 양념장을 한번 부어볼게요. 자, 이제 양념장이 연어에 잘 배이도록 졸여볼게요. 맛있어져라. 자, 이렇게 양념장이 졸아들면 연어 조림이 완성. 진짜 맛있겠다, 강이. 우리 그러면 도시락은? 빨리 만들어보자. 잠깐! 만들기 전 꾸미기 재료 뽑기 낚시 대결! 어? 낚시 대결? 응? 좋았어! 대결이다! 진이, 뭐 먼저 고를 거야? 아, 예를 들면 그거 강이가 먼저 고를 거잖아. 아이, 그럴 리가. 내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지. 그래? 응. 진이는 토마토. 아, 안 되는데. 토마토 알았어. 좋았어. 자, 그럼 대결을 시작해볼까? 바로 시작! 토마토 가는 척 하면서! 토마토 하는 거 척 하면서! 아, 일단 그렇지! 일단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안 돼! 우와! 이것 봐! 진이 튀어나왔다! 아니, 저리 가봐! 강이, 광해하기! 강이, 광해하기야! 치즈가 그냥 걸렸어! 안 돼! 토마토! 김! 김? 그렇지! 어? 내게 강의 건 줄 알았어. 헐! 헐! 날라와! 날라와! 아! 강의 내가 할 거야. 저기요! 잡았다. 도둑 잡았다. 아! 아! 좋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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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 어디 한번 준비된 재료로 도시락을 싸볼까? 진이는 먼저 일단 동글동글 주먹밥을 가득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이 연어 조림을 올려볼게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강이, 뭔가 빨간색이 필요해. 김치? 아니. 왜? 김치.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알았어. 오, 강이에게 획득한 방울토마토도 넣어줄게요. 강이꺼, 진이꺼, 꼬야꺼. 우왕,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하면 연어조림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완성! 강이, 강이, 우리 빨리 나가서 먹어보자. 좋았어. 출발, 꼬야 출발. 히히. 우와, 날씨 진짜 좋다. 정말 좋다. 여기서 도시락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겠지. 기분도 너무 좋아. 그럼 뚜껑 열어볼까? 너무 맛있어 보인다. 진이는 이 중에서 먼저 연어 주먹밥. 역시 맛있다. 강이, 도시락 바꿔 먹어보자. 어, 그래. 우와, 진짜 맛있어. 이거 다 들어있어요, 친구들. 다 떨어졌어 이미. 맛있을까? 엄청 맛있어. 아니야. 맛있지? 진짜 맛있지? 맛있어. 이게 김치가 들어가면 진짜 맛있다니까. 치즈. 엄청 부드럽고 치즈 맛도 많이 나고 연어가 진짜 부드러워. 야. 맛있지? 연어조림이 너무 부드럽다. 우리 친구들도 연어조림 도시락 만들어서 날씨 좋은 날 함께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